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불과 한 3-4개월 전에 이제 무한수호왕을 운영을 하겠다고 소신발언을 해가지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무한수호왕은 말 그대로 환수를 하지 않고 거왕을 운영하는 걸 말하는데, 아무래도 사료가 계속 들어가고 물고기가 먹고 싼 똥들이 이제 쌓일 건데 이 물고기가 잘 살 수 있을까, 뭐 대충 그런 논란들이 찬반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제 어항을 보여드리면, 짜잔, 진짜 환수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도 단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저번에 이제 생이새우를 넣었을 때 생이새우는 사실 몇 마리가 있어도 다 튀어나와서 죽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봤는데 베타가 생이새우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생이새우는 결국에는 다 죽거나 먹이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 지금 부상소초들은 거의 자라진 않았어요. 왜냐면 안에 소초가 워낙 많다 보니까 소초들이 잘 안 자라네요. 근데 반대로 여기 심어놓은 이 소초들은 굉장히 번식이 잘 돼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베타도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여기 댓글을 보면은 베타가 버티는 거지 참는 거지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다, 또는 누구는 이제 베타는 이 어항에 잘 어울린다, 또 누구는 자기가 이제 몇 년 동안 무한소왕 또는 몇 개월 운영을 해본 결과 무한소왕 제대로 잘 된다 등등 댓글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의견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떻게 했을 때는 무한소왕이 되고 어떻게 했을 때는 안 되고 사실 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제 거 여기 보면은 뾰족달팽이를 제가 이제 아쿠아가든 대표님이 주셔가지고 넣어놨는데 번식도 엄청 잘 되고 이제 이끼를 잘 먹어줘서 굉장히 좀 좋더라고요. 물론 미세한 것들은 여기 뿌옇잖아요. 이 미세한 것들은 뭐 다 못 먹지만 어쨌든 좋아요. 아무튼 저는 무한소왕 운영함이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 무한소왕 얘기가 참 많은데, 이 무한소왕을 몇 년째 연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한 몇 분의 집에 찾아가서 실제 경험담이라든지 이 원리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의논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거 무한소왕 싫어하시는 분들도 댓글 남기실 텐데 너무 안 좋게 보지 말고 그냥 아 이런 원리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무한소왕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많은데, 무한소왕을 진짜 오래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 말하고 왔으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수 고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호씨요. 예. 안녕하십니까? 야, 오, 아니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아, 우리 슬라이시 사연씨 아니에요. 무한소왕에 이제 찬반 의견이 너무 많고 궁금해서 제가 이제 사연씨 우리 테라쿠와 대표님 통해서 이제 소개받아서 왔는데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쿠아웨이브 윤세호라고 합니다. 그 닉네임은 내기의 궁디 맞나요? 와 여러분들, 자 바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어항 진짜 이뻐요. 이게 이제 관상용 가치도 있지만 조용하고 저는 굉장히 무한소왕을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와 근데 여기 있는 어종이 뭐죠? 이거 처음 보는데? 야생 베타 중에 인벨리스라는 친구입니다. 아 야생 베타예요? 네네. 여러분들 베타가 보통은 굉장히 이 핀들이 크고 넓고 화려해서 야생 베타도 진짜 이쁘네. 자 이거 지금 무한소왕으로 운영하시는 어항 같은데 이거는 지금 몇 년 정도 운영하신 거예요? 요거는 연수는 지금 오래 안 됐고요. 지금 운영한 지는 한 6개월 좀 넘었어요. 6개월 정도 동안 물을 한 번도 안 가르신 거죠?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갈 수는 없고요. 무한소왕 뭐 논란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무한수왕을 시작을 할 때 환수왕이나 어항들은 네. 전부 처음에 시작하면 똑같이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서 무한수 환경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환수하고 해줄 거를 해줍니다. 대신 약품이나 이런 건 치진 않지만 박테리아제도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어항 크기에 따라서
수초 양을 정해서 심어주고 그리고 생물을 적당히 넣어주고. 저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무한수어항이면 처음 세팅부터 무한수로 하는 줄 알았는데 환수를 처음에 이 무한수어항을 운영하기까지의 과정 동안은 환수를 한다. 이게 보통은 뭐 판매하는 것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박테리아까지 이제 배양을 해서 그렇게 된 세트나 이런 거를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부분 양분을 빼줘야 되고 이제 환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죠. 이야 그렇구나.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시리끼도 나 있고 한 게 이게 자연스럽게 애들이 먹고 남은 사료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해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근데 굉장히 또 기본적인 질문인데 무한수어항이 정확히 뭐죠? 무한수어항이라고 하면 무무항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무한수어항은 그냥 환수를 안 한다는 뜻인데 무한수보다는 무무항. 무무항. 무려가 무한수. 무무항. 그래서 무무항이라고 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것도 진짜 이뻐요. 지금 여기도 말고 어항이 더 많습니다. 근데 이 무한수항 아니 무무항을 조금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네. 이거 세팅 어떻게 하는 거죠? 처음에 세팅을 네. 이 바닥재를 한번 봐보시면 바닥재가 좀 상당히 두껍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작은 어항을 하신다 그러면 20큐브나 25큐브 하시기가 좋은데 그렇게 하실 때에는 그냥 20큐브나 이런 거보다는 하이큐브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수초를 이제 초보 수초, 제가 얘기하는 초보 수초는 키우기도 쉽지만 성장이 엄청 빠른 수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애들이 처음에 사이클을 잡을 때 네. 뭐 물론 아까도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무무항 환경이 갖춰지기 전에는 똑같이 어느 정도 환수가 진행이 됩니다. 어항에는 쓰진 않지만 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수초들이 초보 수초들이 최대한 빠르게 성장해서 여과 사이클을 만들어주는 상태로 이제 물이나 뭐 어항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꿔주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환수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세팅이 이루어지는 건데 무무항을 한다 해도 초기에는 무조건 이렇게 환수도 하고 그렇죠. 여과도 이게, 하고 이게 자연... 환수가 필요할 때는 환수를 네. 해줘야 됩니다. 네. 그 환경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그 무무항, 무한수어항의 원리를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원리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는 원리는 어항을 똑같이 환수항이든 뭐든 똑같이 해놓지만 그 환수항 같은 경우에 이제 환수를 함으로써 이제 질도를 덜어내는 건데 네. 무한수항은 이 바닥재와 수초의 여과력으로 제거를 해서 사이클을 돌리는 그거를 무한수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여러분들. 여기 바닥재에 되게 다양한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여기 사는 박테리아, 뭐 뿌리에 사는 박테리아, 여기 산소가 좀 덜 통하는 박테리아, 뭐 산소가 안 통하는 박테리아 막 되게 다양하게 있다고 하잖아요. 걔네들이 물을 정화시켜준다는 안 궁금해. 안 궁금하다고. 지니가 잘 끊어졌네요. 여기 얘트 들어가니까 와 이거 기가 와 이거 부족한 값이 있는 건데 와 이거 진짜 하나의 숲 같다. 저는 어항을 네. 사실 무한수로 시작을 했었는데 접하다 보니까 이제 환수항도 해보고 싶고 다양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와우 이 어항은 네네. 지금 양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바닥재나 이런 게 많지가 않고 이거는 무여과로 만든 게 아니라 환수항인데 처음에는 유경수초를 기르다가 이제 제가 만드는 그 수경재배 키트를 이제 올려가지고 아~ 화초들을 하나씩 올리다 보니까 근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지금 야 지금 여기 보면은 구피들이 지금 수십 마리가 들어가 있는데 활력 도가 엄청 좋아요. 그걸 봐서는 이제 물이 엄청나게 깨끗하다는 건데 근데 이 무한수어항이 제가 봤을 때는 적합한 어종들 있잖아요. 뭐 베타라든지 보통 지금 키우고 계시는 이런 구피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혹시 이 무한수어항에는 어떤 종류도 키울 수 있을까요? 일단 메다카 좋고요. 백운산 좋고요. 그렇게 한 두 개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그냥 그 예쁜 거보다는 그 무한수 환경에서 생물이 잘 사는 거를 보고 싶으시면 네. 두 종류. 그러면은 네. 무한수 어항, 무무항으로 새로 놓고 키울 수 있나요?
그 혹시 영상에 댓글 혹시 본 적 있나요? 찬성 의견도 엄청 많아요. 찬성 의견도 여기 짜자작 띄워드리면 네네. 직접 해보니까 나는 뭐 3년 운영했음 막 1년 운영했음 타템 근데 이제 또 안 되는 분들은 그건 말이 안 됨 막 그냥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 와서 보셨겠지만 저도 환수왕도 하고 뭐 여광도 하고 다 하는데 안 되진 않는데 네. 이제 개인적인 성향 차인 것 같아요. 이제 실패되는 모습들을 이제 뭐 영상으로 찍거나 아니면은 이게 실패인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저도 뭐 환수하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이거는 학대가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제가 종종 봤어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안 좋아지지 않았나 싶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실에서는 기포기 소리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좀 조용하고 저희 와이프가 그런 걸 싫어해서 그런 거에 맞는 어종으로만 해서 무한수를 하고 있는 거 무무왕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맞아요. 이게 그냥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집안의 자기 성향에 맞게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너무 좌지우지 됐기 때문에 사실 너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 너가 맞았고 틀렸고 이런 건 사실 없는 것 같거든요. 다만 이 생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너무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이렇게 소소하게 진짜 이렇게 해도 번식도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쁘게 잘 관리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야 이게 보면은 지금 베타들이 먹고 난 똥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게 안에 미생물이었거나 그러면 하루 만에 물곰팡이 나고 막 썩거든요. 근데 저거 아마 이게 방금 짠 거지만 분해 굉장히 잘 되고 있을 거고 지금 여기 보니까 또 이제 물고기만 넣고 수초만 넣는다고 좋은 건 아니고 또 이제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생물들인데 좀 좋은 게 이제 생이새우라고 생각해요. 얘네들이 이끼도 뜯어먹어주고 관상용 포인트로도 좋고 좀 활력도 주는 수초를 건드려서 굉장히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해서 이 어항을 꾸밀 때 여러분들 약간 작은 생태계를 꾸민다는 느낌으로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아, 근데 저도 무한수어왕 무무왕 처음 해보고 하는데 이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좀 꿀팁 하나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재랑 이 물높이랑 막 수초 얼마큼 넣어야 되는지 그런 비율을 좀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뭐 바닥재나 뭐 수초, 뭐 초보 수초 이런 거는 진짜 많이 찾아보셔서 아는데 이제 여기서 꿀팁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물높이. 물높이를 되게 처음부터 유리하게 가져가는 게 근데 보통 뭐 제가 다른 분들한테 설명드릴 때나 그럴 때도 그걸 얘기하면 불안해하세요. 뭐냐면 지금 이 여왕이 요만큼인데 여기서 처음에 시작할 때 수초들이 되게 자그맣잖아요. 그럼 물높이를 그 수초에서 한 이 정도 높이로 물을 넣으시라. 아 수초보다 조금 더 높게. 네. 그렇게 하면 유리한 게 빛이 내려오면서 물을 통과하면서 이제 빈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수초가 처음에 그 뿌리가 다 내려가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자리 잡기 전까지는 빛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빛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광합성에도 유리하고 수표면이 넓어지는 효과 때문에 그 산소 이게 산소가 이게 출렁거리면서 이제 녹아 들어가는 건데 기포기 같은 것도 네네. 그런 산소 유입에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자람과 동시에 그걸 맞춰가면서 조금씩 높이는 거예요? 조금씩 높이다 보면 아 그거 진짜 꿀팁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죠. 자 드리셨죠? 굉장히 중요한 꿀팁도 말씀해 주셨고 정확한 답은 없지만 이 무한수 무무왕은 진짜 하기 나름이고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잘 되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진짜 안정화가 잘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꿀팁 들어보셨죠? 천천히 안정화시켜서 진행하는 게 좋아요. 급하게 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영상 보면은 이제 호진님이라고 세종에서 이 무무왕이랑 이제 무한수어왕을 운영하시는데 잉어를 키우십니다. 이 몇 년째 운영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이게 실제로 잉어도 사이즈 같은데 이런 것도 가능한 어항을 운영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라루크라든지 뭐 아로하나라든지 피코에서 저는 사실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안정화가 잘 된 상태여야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아무튼 오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 근데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네네. 그 유튜브로 저 많이 보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떠세요? 잘생겼나요? 네. 자 여러분들 아무튼 오늘 무한수어왕 무무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사실 여기는 지금 딱 한 군데 예를 들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제 경험담을 조금 얘기한 것 뿐이지 사실 무무왕에 대해서 무한소왕에 대해서는 답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사실 찬성 반대 의견 이런 건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그리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